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중용을 이제 제가 그렇게 강의한 지, 어느덧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예, 경과가 되었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것만큼 처음에, 아, 중용에는 무엇인가 정말 멋진 어떠한 말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깨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 막연한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그와 같은 고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을 거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별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어떤 유가의 어떠한 그 서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양고전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통찰력을 주는 거, 그런 정도예요. 영원히 뭐 인간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뭐 해방한다든가, 예, 사회의 어떤 그 문제를 깨끗하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랄까, 문제점을 끊임없이 그 해결해주는 완벽한 그런 것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노력하는, 예,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에 따라서 노력하느냐, 그 자세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에 많이 생각했던 것과 기대에 많이, 예, 미치지 못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한동안은, 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다시 또 책을 들여다보고, 예, 제가 젊었을 때 아무리 뭐 글을, 이런 글들을 외우고, 생각해보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하고 예전에 하고 느낌이, 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저도 몇 개의 그 조문에서 제가, 아, 이런 거는 참 멋있다, 예, 이런 정도지, 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글을 읽을 때 그냥 처음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예,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예, 통독해야 된다. 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구경이라고 하는 글이 어쨌든 간에 그 통치에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에 있어서 하나의 그 도덕적인 어떠한 제일 중요한, 예, 소위 말해서 그 중용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 조례죠. 맹자는 또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맹자의 글을 읽다 보면은 구경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죠? 구경이라는 이 용어는 없지만 천하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물론 맹자의 왕도 정치,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 사상에서, 예, 말하는 거죠. 그러나 구경의 이치는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구경의 용어는 없다 하더라도 논어의 구경의 이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구경의 이치는 담겨 있는 거다. 예.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자,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아홉 가지의 큰 떳떳한 법칙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을 말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가지의 어떠한 그 규율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다. 예, 하나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이다. 예, 일이라는 거. 진실무망이라 그랬죠? 성이 도대체 뭐냐? 진실무망이다. 조금이라도, 이류, 조금이라도 성실하지 아니함이 있게 되면 이 아홉 가지는 모두 허문이 된다. 쓸데없는 글이 된다.
또는 쓸데없는 일이 된다. 이것이 구경에 있어서 실이다. 그러니까 실이라는 말과 허라는 말은 상대적인 용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무슨 뭐 통치 철학이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이거 당연한 말이다. 볼 수가 있어요. 범사. 범사. 모든 일이죠. 이 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그렇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대충, 대략적으로 모든 일은 미리, 미리 계획하게 되면 그 일이 세워지고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란 말 지금도 쓰잖아요. 준비하다, 예습하다 이런 거. 어떤 일이든지 사전에 꼼꼼하게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관찰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미리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일은 어그러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어떤 거를 정해 놓게 되면 그 말이 여기서 보면 넘어진다. 여기서 진짜 여기서는 겁인데 말이 넘어지지 않게 되고 그 그러니까 말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바로 실천된다는 거죠. 자,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언제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중용을 강의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고지만 하고 고지했으면은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노의 저기 뭐야 중용의 글을 다시 보고 그리고 그것을 PDF로 만들고 그것을 또 녹화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게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는 거. 마찬가지죠. 일이라는 것도. 일이 앞서서 정해지지 않게 되면은 곤란해지고 행위 앞서서 정해지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행위 앞에서 정해지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구는 어떻게 해서 허물 허물을 범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요즘 용어로 바꿔 쓰면 됩니다. 옛날에 이것을 병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허물이 발생되지 않는다. 도가 앞서서 정해지게 되면은 궁색해지지 않는다. 여기 도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다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뿐이고 이것을 다 모든 것을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요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됩니다. 범사리즉 입한다. 요 말이 잘 나와요. 범사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달도, 달덕, 구경에 속하는 것을 가르친다. 예라고 하는 것은 소정이다. 사전, 소라고는 본래 정해지는 거다. 이런 소리죠. 겁은 지하다. 자빠지는 것이다. 구는 병이다. 병통이다. 이것은 윗글을 받아서 말하기를 모든 일을 모두 요 바라다. 이런 소리. 먼저 성하게. 욕선리포 성인이 성실함에 먼저 세울 것이니 함은 또한 이것을 미루는 바다. 이건 뭐자 이것을 봤을 때야 멋있다 그게 아니죠. 뭐 저거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글을 배우기 전에도 우리는 모두 대부분 이렇게 해왔어요. 다만 그것을 이 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은 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런 거지. 새삼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중용을 배워가 중용의 이치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식으로 문자적인 표현을 중용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전, 서전, 주역 이런 것도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몰라. 그것은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용어를. 우리가 심지어는 한의학의 상한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멋있는 이 문자적 표현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일이죠. 여기. 나쁜 말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다. 아랫사람의 내가 현재 상황에서 아래에 처해 있어서는 이런 소리죠. 근데 윗사람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요거는 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토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하이하야 불의 고상이면, 이런, 이렇게. 왜냐하면 그 뒷거리, 백성을 가히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가정법이죠. 불의 코상이며 민불가득이 치레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윗사람한테 신뢰를 얻어야 된다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얻지 못하면은, 백성들을, 요런 거는, 옛날 사람은 실오금이라 그랬죠. 별로 그렇게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 옛날 국민 백성들을 가히 실오금 다스릴 수가 없다. 가히 얻어서 다릴 수가 없다. 근데 얻어서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회코상이 왜 윗사람한테 신뢰를 얻는 것에 어떠한 거기에는 방법이 있다.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신뢰를 얻는가? 있으니 그거 뭐냐면은. 친구한테 신뢰성을 잃지 않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윗사람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요 부모가 있으니까 또 부모한테 신뢰를 얻는 데에 또 그를 계속 꼬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또 뭐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 결국은 내 자신한테 돌이켜 봤는데 내가 성실하지 아니하면 또 여기서는 부모한테 순종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성신이에요, 성신. 성실한 내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 이런 소리죠. 자, 성신 이렇게 내 자신을 성실하는 것이 것에 도가 있으니. 여기서 또 유명한 얘기가 나. 불명호선이면, 이거 다 현토가 틀렸습니다. 선에 박지 아니하면, 요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뭐를 배워야 되느냐. 뭐를 배워야 되냐. 명선이에요, 명선. 선에 밝아야 된다. 이 명자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선에 박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성실하게 할수 없다. 이 명이 뭐죠? 공부예요, 공부. 공부. 이 명이라고 하는 뜻의 공부가 있어요. 명선. 선을, 아이 선은 착한 건데, 우리가, 여러분, 착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착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의도,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그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좋은 마음씨입니까? 그런데,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건 불명한 거예요. 그게 불명호선이에요. 공부를 해, 공부요. 공부를 해야지 선을 안다는 거예요. 선에 밝지 아니하면, 이게 정말 어렵어요. 맨 마지막에, 결국은 뭐냐? 명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위에 나오는 거, 윗사람이니, 저기 뭐야, 부모님한테라든지, 무슨 뭐 친구라든지, 이것은 대상이잖아요, 대상.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성신해야 되는데, 성실해야 되는데, 내 자신. 그러려면은 선에 밝아져야 된다.
이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선, 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어떻게 했죠? 서문에 제, 명, 명덕하고. 명덕을 밝혀야 된다고 했지. 명덕은 하늘에서 인지 소도거천이 허령불매야 이구중이 응만사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하늘에서 물려받았다. 받은 거다. 그런데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명덕을 밝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명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선을 여러분 명덕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 맹자가 사람은 성은 선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대, 배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의정신 이전에 경물치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행동을 했어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한자를 모르잖아요. 한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공부죠, 한문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문을 조금 알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오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 한의학은 뭐, 말할 수가 없고요. 한의학은 도처가 다,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상암론 그때 강의를, 그 조문에도 제가 첫 번째 썼는데, 고전을 배우는 것은 제가 다음 달에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고전을 배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전을 배운다는 건 호랭이 굴에 들어가서 호랭이를 잡는 것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잘못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큰 도둑놈일 수도 있어요. 왜? 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했으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을 오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이런 것은 이한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이한영 씨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야,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착한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착한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쉬운 겁니까? 여당, 야당들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론과 당쟁을 위해서 사회를 망치는 것도 현실을 망치고, 세상을 또 부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나라에 충성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공부를 할 때. 주구장창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충효 사상을 배웠던 조선 500년 동안인데,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구한 말에 일제한테 통치권, 자율권과 예를 들어서 외교권을 넘기는 것이 일본한테 소위 말해서 병합되어 있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친일파죠. 말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1910년 이전에 일본에 병합되기 전에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을 뒤짐지고 거의 놀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우리 역사를 꾸미고 덮었고 일본 놈한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100년 동안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불명예선이 나라에 충성하는 게 쉽습니까? 까딱하면 여러분 친일파라는 욕 먹기 딱 쉽상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게 내가 저와 같은 위치에 처했을 때,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 처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하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루어서, 소정지위, 자, 본래 자신의 정해진 그 뜻을 미루어서 말한 것이다. 소라고 하는 건 본래 이런 소리예요. 반저신 불성은 내 자신한테 돌이켜서 봤는데 내가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방구젓이나야. 내 몸에 돌이켜서 소전소발이. 여기서 주자가 이런 식의 말을 뉘앙스를 했어요. 방구젓이나야 소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소전 이게 뭐죠? 이거는 정적인 거. 이거는 동적인 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능이 진실해서 무망한 단계는 아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 딸에는 돌이켜서 봤는데 성실하려고 해줘. 그런데 능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진실무망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소전소발이. 이 소전은 뭐냐면은 내가 그 심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물 그러니까 대상이죠. 윗사람을 대한다든가 친구를 대한다든가 여기에 이와 같은 것 많잖아요. 이런 것과 상대를 하기 이전에 내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라는 뭐냐? 내 마음 자세가 윗사람을 상대하고 친구를 상대하고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동료를 상대하다든가. 그때 내 마음이 이렇게 발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는 이런 식의 글을 썼다는 거. 요게 약간은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아, 내가 아직은 다소 진실하고 무망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에 박지 못하는 것은 이르자면 능이 자, 인심 천명의 그 본연을 능이 살피지 못해서 진지 정말로 안다. 지선이 있는 말을 진짜로 알지 못했다. 이건 맨 나중에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능이 인심과 천명의 그 본연을 살피고 진실로 지선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도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만 해당된다 그러면 이 뒷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로 지선이 있는 바를 안다. 이렇게 하면 앞에 글과 뒤에 글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용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이. 이게 하늘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그게 무슨 성실이야 이러죠. 근데 옛날 사람 이렇게 봤어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인문학. 현대는 하늘과 이 자연은 저기 뭐야 그 소위 그 인문학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문과 예를 들어서 문과다, 이과다 할때 이과적인 영역이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의 대상이고. 근데 옛날 사람은 이걸 도덕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하늘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움직임, 추나추동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반복되잖아요. 지금까지. 옛날 관점에서도 한결같잖아요.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자 하나가 붙었죠? 성실하려고 하는 것. 성실해야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도리다. 이런 말은 참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성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중에 맞는다. 생각하지 않아도 맞는다. 얻는다. 이건 성인이죠. 종용중독. 자, 일상생활에 있어서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모든 일이 매사에 도에 합당한 것은 성인이다. 그런데 성지자, 우리가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택선이, 선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고집해야 돼. 잡아야 된다. 이것도, 그 다음 단계죠. 보통 우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자는 천지도야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우리가 퇴계 율곡 선생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율곡 선생은 성을 굉장히 여겼어요. 마음 공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존심에 있어서 존심하는 그 공부를 저 성으로 했어요.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은 경으로서 해서 경.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존심하는 그 공부를 경으로 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두 분의 그 기풍의 차이죠. 자, 상문의 성신을 받아서 한 말이다. 성은 진실무망을 이룹니다. 이것은 천리의 본연이다. 주자 참 좋아하죠. 이런 말, 천리의 본연이다. 성지자는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진실무망하지는 못했지만 진실무망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사에 당연한 것이다. 자, 주자의 주어죠. 성인의 덕은 혼연천리. 이것도 주자의 특유한 용어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봤는데 혼연천리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주자글이구나. 거의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주자류의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 퇴계율곡이라든가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의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요, 이거는 거의 상투적인 용어로 나옵니다. 혼연 우리가 지금도 쓰죠. 혼연일체. 이게 성인의 덕은 혼연이 천리와 하나다, 일체다,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공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속에 그 행동과 천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맹자는 여기까지는 뭐 가진 못했다고 봐야죠. 공자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여기에 그래도 해당되는 사람은 공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실무망에서 생각과 힘씀을 기다리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이치에 합당된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공자의 언행을 배움과 동시에 공자 언행 자체가 천리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늘의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그 노노의 성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게 옳구나, 이런 행동이 옳구나. 그것이 바로 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반 사람들이요,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면 능히 인욕의 사사로움이 능이 없지 않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욕의 사사로움. 여기는 사자라는 말다 갖다 쓴 거예요. 인욕의 사사로움. 여기에 인욕이 있으면은 사사로움은 따라가는 거예요. 인욕의 사사로움이 능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덕을 실천하는 것이 모두 능이 다 실질적이지 못한다. 그와 같은 이유로 능이 불사이득하지 못함으로 반드시 선을 선택한 연후에 가히 명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자, 또 능이 여기서는 그 불면이 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은 불사이득이요 불면이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힘쓰지 않고도 중에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범생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고집해야 된다. 어떤 것을 잡으면은 이렇게 꽉 쥐어야 된다는 거죠.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소위 이른바 인의 도다. 이렇게 주자는 이렇게 딱 그렇게 주자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꼼꼼하죠. 이렇게 분류를 참 잘해요.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경우는 요거는 뭐죠? 정서적인 거. 정서. 요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
요거 뭐 지라고 해도 됩니다. 지적인 거. 요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딱딱 구분해 가지고 예, 글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뭐 자세히 보면은 알겠지만은 아니 자세히 아니라 언뜻 보면은 글 쓰는 게 딱딱 이렇게 썼고 예. 써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미능 이렇게 이게 하나의 큰 전제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글자 수도 대꾸로 딱딱 맞췄습니다. 그죠? 이것도 일종의 글 쓰는 방식이에요. 예, 이런 주석을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쓸수 있다. 예. 불사이득은 주자죠. 예, 생지야. 우리가 배웠죠. 생이지지. 불면이중은 안이행지. 예, 요거. 택서는 학지 이하의 일이다. 보통 일반 우리들이 예, 해야 되는 거죠.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이하의 일이다. 그래서 요런 말, 택선이라든가 고집이라는 용어도 아, 중용에서 나온 용어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 뭐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서 글을 보면 아, 이게 출처라는 걸 알게 돼요. 예, 택선이라는 말은 어떤 데서도 나오지 않아요. 중용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예, 고집이라는 말은.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지 나중에 글을 공부할 때 다른 글을 보더라도 예,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이 왜 어렵냐면 옛날 사람 다 외웠기 때문에 이런 건다 그냥 그 주자주도 여러분 다 외웠습니다. 왜냐면은 관악이기 때문에 관악이에요. 예. 나라에서 정하는 학문이라는 교과서의 교과서 주자주 자체가 명대 이후로서부터 청대의 관악이었고 예.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선시대 학자의 글은 주자류예요, 거의. 80%가, 제가 그랬죠? 연암 선생님이 말을 80%가 주자를 모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판한 거예요. 창의적인 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한20% 정도가 창의적인 글이다. 그러면은, 자, 그 연암 선생님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연암 선생님 글은 어땠을까요? 예, 당연히 이런 식의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아주 어려워요. 아연함의 글은 조선 아마 사람에 따라서 그 호불호가 좀 다르겠지만 연한 선생은 예, 조선시대 문학의 거의 굴지적인 그 존재였다. 예. 소위 말해서 이러한 사변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그 좋게 말해서 철학적인 글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러나 그 사람 글 속에는 이런 것들이 표가 안 나게 다 담겨져 있다. 네, 뭐. 중요한 명문들 같은 경우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요것도 자주 나와요. 예, 우리가 노노, 맹자, 중용, 그 주에 보면은 이런 말, 이 말을 주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걸 알았어요. 박학지하며. 자, 공부하는 박학지. 널리 배워야 된다. 공부는 널리 배워야 돼요. 현대에서는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한의사지만 양반 공부도 해야 하고 사회 현상도 공부도 해야 되고 다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랬죠. 예. 신문지 예. 자세히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 예. 박학해야 되고 신문해야 되고 신사 생각하기를 예. 아주 예. 조심해야 돼. 삼가해서 생각하며 그 다음도 마찬가지. 이게 잘 나옵니다. 명변이라는 말. 바르게 변론해야 된다. 바르게. 이거 어렵습니다. 예. 바르게 변론한다는 게 어려워요. 독행지하며 착실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해야 하는, 성실해지는 조목이다. 성실해지는 조목이다. 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실해지는가? 그냥 가, 예, 천리, 하늘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다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된다.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게 바로 우리가 성실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멋있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야, 너 착하게 살아? 이건 약간 뻥이에요. 너 성실해? 그것은 용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용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 착하게 살아? 이런 거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좋게 행동해, 성실하게 행동해. 이건 전부 다 용으로서 말한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채로서 얘기한 거죠. 채. 이를 가지고 얘기한 본질적인 거, 내 마음의 어떤 본질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얘기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학문사변은 소위 이것이 바로 택선에서 선을 선택해서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학이지다. 배워서 아는 것이다. 독행은 이른바 고집해서 인을 하는 것이니 이행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패하게 되면 그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자가 아주 요약해서 잘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어라든가 그 주자주의에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부 다 이거를 봤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출처가 여기서 나왔다. 명변이라는 말 계속 나옵니다. 명변. 자,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도 좋아했고 읽어보니까 뭐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유불학 하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유불학 이연정 이런 소리예요. 배우지 아니할진저. 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공부 뭐하러 공부하죠? 그런데 배우고자 할진대. 아, 이게 현토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세상.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내가 능치 못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소리예요. 불능을 불조야 하며. 내가 능치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알아야 되죠. 아, 나 공부했는데 그냥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에는. 저도 이런 말 썼습니다.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한의사 노릇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상한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니, 한의사 모르는데, 야,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상한론을 공부해? 이런 후배들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 추도 없어요. 다만 네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금은사대가 공부하고 금은사대가리 왜 괜히 나왔겠냐. 상한론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편향돼 있으니까 금은사대나고 한의학이 온평론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냐. 일정 부분 그 말도 맞습니다. 자. 묻지 아니할진정 물을 진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한다면 얻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밝게 변론하지 구별하지 아니할진정 변론할진댄 받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행치 아니할진정 행한다면 독실하지 아니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아, 이건 뭐. 첫 번째, 거기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한 거죠. 자, 요게 재밌어요. 제가 말한.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능하거든. 이와 같은 일을. 나는 100배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10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0번, 10배를 더, 100배를 해야 돼. 100배. 100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군자지학이 하지 아니하면 크치거니와 불이익커니와 똑같은 말이에요. 군자의 학문이라는 건 하지 아니한다면 그만두면 된다. 그러나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이름을 요구해야 된다. 고로 그 항상 백배의 노력을 다해야 되니 이것이 바로 곤이지 면이행이니 용자의 일이다. 참 멋있죠? 요건 이제 주자주죠. 인일능지어든 기백지라는 말.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